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라이브가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왜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떨리는 건지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잘 지냈죠, 다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아무튼 아, 컨셉 포토 좀 전에 올렸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뭐 이게 인스타 라이브를 오랜만에 해서 물음표? 아, 질문이 있네. 어, 신기하다. 플러스 누르면. 아, 참여 요청. 네. 참여하면은 그 라이브를 같이 하는 건가? 작업실 안 바뀌고 그대로 여기 계속 예전부터 쓰던 집에 있는 작업실입니다. 이번 앨범도 다 여기서 만들었고, 네. 뭐 외부 가서 한 것도 있지만, 작업실 뭐 볼 거 없는데요. 너무 뭐가 많아요. 아, 맞아. 뭐가 있던데? 생겼던 은광이 형 뭐 하는 거? 어마어마지 이거. 아주 봤어. 은광이 놀라는 거. 신기하다. 또 뭐, 아, 최고. 땡. 두 개는 또 다른가? 하트. 끝이죠, 이게. 또 있어요? 끝이죠, 이게. V랑 하나 V. 아, 이게 하나 V인가? 따봉. 그다음에 폭죽. 또 말도 안 되는 무슨 또 보를 누르면 또 뭐가 나와요. 보라트 된다고요? 안 되지. 안 되는데 또 볼콕이 된다고? 안 되잖아. 아, 또. 이것도 돼요? 이거?
이게 뭐야? 오, 신기하네.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또 곰돌이 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윙크를 뭐 어떻게, 윙크를 뭐 어떻게 한다고. 네, 아무튼 오늘, 연휴 후에 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컨셉 포토 올리는 거를, 네, 날짜를 조금 착각해가지고, 네, 컨셉 포토를 올리고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그쵸? 네, 아무튼 컴백 기념 라이브를 킨 거고 뭐 앨범 얘기를 좀 나눠도 되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제가 또 답도 해드리고 네 할게요. 네. 나 이거 와이파이 지금 화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를 꺼놨는데 와이파이를 켜는 게 나으려나?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데이터로 쓰는 걸로 할게요. 괜히 또 바꿨다가 또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는 지금 57% 있으니까,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사실, 보통 이제 앨범 작업을 하면, 뭐, 타이틀을 제외하고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수록곡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번 앨범은 그걸 못 고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뭔가 다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콘서트 와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뭔가 한 곡을 딱 고르기가 어려운 느낌? 트랙 리스트 뭐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앨범은 랑데부가 나왔을 때 작업을 했을 때 5년도 전이죠. 네. 5년, 6년 전에 부터 그 딥블루시라는 트랙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의 첫 번째 그냥 생각했던 계획은 원래 그때 랑데부 앨범과 그 우주와 바다를 좀 같이 합쳐서 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냥 그때 우주 컨셉만 하자라고 선택을 했었던 거였고, 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바다에 대한 앨범을 해봐야겠다라는, 네. 계획을 했었죠. 그리고 제또첫 번째 솔로곡이 스위밍이다. 스위밍이니까. 그때부터 뭔가 처음부터 네, 바다로 한 주제도 있었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은 했지만 네,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네. 원래는 또 작년에 내려고 했었다가 네, 이렇게 사정상
이제야 나오게 되는 앨범인데, 네. 그래서 스위밍도 리마스터를 해서, 네. 앨범에 넣은 거고. 그러니까, 스위밍이 6번 트랙이지만 사실상 1번 트랙 같은 6번 트랙이라서 다들 이렇게 앨범 전체 재생을 하고 또 반복을 해서 다시 또 밀물과 썰물로 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딥블루 씨가 이 여섯 곡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트랙인데, 트랙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마무리는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곡이에요. 네.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수정을 하고 그러다가, 네. 완성은 그래도 잘 시켰고, 만족도 하는 네, 곡입니다. 앨범 전체적으로 믹스도 그렇고 마스터링까지 다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랄까 네.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스포? 스포 뭐 할 게 있나요? 스포? 무슨 스포 하지? 아니 스포가 조금 이번 앨범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너무 많이 이미 다 들려드렸으니까 네 원래 작년에 내려고 했으니까 네 아, 뮤직비디오 제가 그 아주 멋진 아티스트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지금 짧게 편집해서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뮤직비디오가 좀 멋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가 아 정말 약간 뭐랄까 자신이 있고요.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스포를 해야 되지? 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아, 좀 미쳤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가 봐도 뭐 계속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에 많은 그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봤는데 보면 편집하는 걸 계속 보면서도 되게 제가 봐도 좀 놀라운 네. 좀 멋있어요. 네, 잘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 네.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봤던 뮤직비디오 중에서 못 봤던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봤을 수도 있겠지만 못 봤을 거예요. 네. 못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아, 이번에 음방은 제가 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뭐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선택한 거라서 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좀 여러 가지 그냥 오래 계속 여러분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거니까, 네. 당장 음악방송에서 못 만나더라도, 네, 좀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 뭐, 또 뭐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계속해서 많이 할게요. 그리고 네. 일단 뭐 당장 만날 수 있는 건 아 팬사인회에서 만나겠네요. 팬사인회에서 만나고 또 부산에서 어썸에서도 만날 거고 네. 네, 여러 가지 네, 많은 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네, 많은 것들 올해 최대한 좀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많은 무대에서 서는 게 또 저의 목표라서 네, 여러분과 좀 무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작업실 소개 뭐 할 거 없는데 예전에 그 남아있어 작업했을 때 그 똑같은 장소잖아요. 네. 정말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보내주시네. 응원법? 응원법 뭐 생각 안 했는데 응원법? 응원법 만들어야 되나? 너무 뭔가 안 어울리는 살 빠졌어요 저? 아니 요즘 1인 1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인 1식 하고 있는데 1인씩 하면서 좀 뭐 걷고 하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안 빠져서 지금 더 걷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이 걸으려고요. 빠졌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아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1인씩을 그래도 한 끼는 좀 제대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 한 끼를 덜 먹어야 되나? 간헐적 단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안 빠졌는데 빠져 보인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저 활동할 때 잘 빼잖아요, 매번. 네. 네, 설날에 본가 가서 떡국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맛있는 떡국 먹었고 떡국이랑 뭐 갈비랑 전이랑 더덕구이도 먹고 묵 도토리묵도 먹고 등등 네,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네, 아, 근데 하루 한 끼
저 진짜 이렇게 뺄 때는 하루 한 끼를 이제 밥이 아니라 뭐 진짜 샐러드나 아니면 뭐 계란, 바나나 이런 것만 먹기도 하는데, 네. 뮤비 때도 진짜 힘들었어. 뮤비 때. 뮤비 때. 돈 많이 빼서 했는데, 지금보다 더 빠진 상태인데, 뮤비는. 자켓 때도 그렇고. 뮤비 때가 좀더 빠졌었던 것 같고, 네.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다. 네, 뭐 일단 16일까지 뭐 계속 이번 활동 동안 좀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좀 조금씩만 더 빼서 네. 더 이쁘게 활동할게요. 아, 그래도 더 빼야 돼요. 5세대 아이돌 같아요. 네, 또뭐 앨범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뭐. 뮤비 어디서 찍었는지, 뮤비는 네. 해외에서 찍었습니다. 앨범 제목 이유, 앨범 제목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말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살면서가 아니라 그 데뷔하고 뮤직비디오를 처음 해외에서 찍었네. 네. 저희 BTOB 할때한 번도 뭐 물론 뭐 일본 뮤비나 그런 거는 일본에서 찍은 적은 있지만 뮤비가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제가 콘서트 때 이미 네,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음원을 사실 보통 음원을 먼저 듣고 라이브를 들으면 그 라이브 감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전 반대로 이번에 라이브를 먼저 하고 음원을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운드적으로. 그래서 음원에서만 정말 느껴질 수 있는 이, 음원도 약간 음원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순서대로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번 앨범 뭐 더 설명을 하자면 설명이 그냥 정말 저예요. 저 이면식.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곡 작업을 하면은 물론 제 얘기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 좀 허구적인 것들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창작을 하는 게 이렇게 모든 걸 다 꺼내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앨범은 정말 100% 그냥 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완전히 그냥 좀 이렇게 다 솔로 앨범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대중적이거나 뭐 뭔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작업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네, 제 안에서 표출하고 싶었던 것들을 작업한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타이틀곡 고독한 바다가 딱 그런 느낌, 제일 큰 느낌? 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당연히 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선샤인을 또 만든 거고. 그냥 뭐 더 영 The Young Man and the Deep Sea 그대로. 네. 제가 이제 30대니까 랑데부 때는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때는 보이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영맨이 되지 않았나. 영맨 이제 영맨으로서의 앨범, 첫 앨범이니까. 네. 랑데부 때는 좀 아직 어렸던 것 같고, 네. 이제 맨이죠, 저. 네. 그래서 저의 바다, 저의 심해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뭘 악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됐어. 늙었어요, 저. 민혁이 악이라 그랬다고요? 아, 컨셉 포토 보고 좀 그렇게 나, 좀 약간 어려 보이게 나오긴 했어. 그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다.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또 궁금한 거. 네, 아직 영하죠, 저. 그러니까 영맨이지. 영보이는 아니죠, 이제. 영맨. 조금 뭐할거 있어가지고 한 4-5시쯤 잘거 같고 내일 글쎄요 점심쯤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단체 컴백은 계속 뭐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고 작업도 또 해야죠, 단체 것도.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요즘 계속 5시 이후에 자는 것 같아요. 5시에서 6시. 아니,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머리는 일단 조금 길렀는데, 네. 좀 달라 보이려고 뒷머리도 좀 길고. 뮤비 찍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있었어? 뮤비가 그냥 다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 그만큼 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또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근데 뭐 말하기가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다. 아, 속으로만 읽고 있어서 좀 그래요. 아니, 계속 이게 빨리 올라가니까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네. 지금 커피예요, 이거. 커피. 아, 오늘 달 이쁘던데. 완전 얇은 초승달이던데. 봤어요? 약간 손톱, 아니 손톱 말고 약간 발톱 느낌이었어. 좀 이렇게 얇고 길었어. 달 보면은 제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제가 약간 여러분한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우주, 이제 달이든 별이든 밤하늘 보면은 내가 생각나게 만든 거고, 이제 또 나의 바람도, 바람이 불면은 또 내가 생각나고, 또 B2B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바다를 보면은 또 나를 생각할 수 있게끔, 네. 어딜 가서도 네, 내가 생각이 나게끔. 또 선샤인도 있고, 네, 문라이트도 있고, 뭐 스타, 뭐 바다 다 있으니까, 네, 바람. 그리고 현식 씨의 3시 7분에 또 나를 생각하게끔. 근데 뭔가 제가 그렇게 또, 뭐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자연에서 그 영감을 받는 게 커가지고, 또, 그 숫자를 또 제가 또 좋아해요. 그래서. 하필 또 생일이 3월 7일이라 또, 좋고. 3하고 7이 또 음악에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이드 톤이라고, 그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음을 하고 있는 애들이 3도랑 7도거든요. 네. 랩으로 앨범 낼 생각? 네.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뭐, 노래,
뭐 노래하다가 뭐 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계속 할 건데 앞으로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너무 부족하고 이번 앨범도 뭐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거는 또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올해 또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기타 연습이든 피아노 연습이든 또 작곡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노래 연습도 제가 너무 안 했는데 올해 노래 연습도 좀 많이 하려고요. 그게 또 올해 저의 큰 목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한테. 네. 올해 계속 뭐 지금 또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어요. 레슨 선생님들도 좀 찾아보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무대에 많이 오르고 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도 또 저를 성장할 수 있게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올해가 뭔가 또 새로운 시작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올해 많이 좋아요. 올해 좋고 내년도 더 좋을 것 같고 내후년 더 좋을 것 같고 나의 37살, 37살 좋은데? 37살에 뭔가 엄청난 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진짜 37살을 목표로 뭔가를 계속 그때까지 해야겠다. 37살에 뭘 해야 만족할까? 제가 뭐 100살까지 살아도 37살은 이제 딱 한 번이니까 37살을 목표로 뭔가를 해야, 계획을 좀 해봐야겠다, 진짜. 뭘 하면 좋을까? 4년 남았는데. 뭐 하면 좋아요? 여러분 좀 추천해주세요. 일단, 맞아요. 언어 공부도 좀 다시 좀 시작할까 하는데, 언어 공부를 37살. 73 그때도 뭐 뭔가 특별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137살까지 네 37살 진짜 뭐 할까? 전국 투어 콘서트? 뭔가 약한데 뭐 하면 좋을까? 유럽 배낭 여행, 네. 뭐, 내일 가도 되고, 뭐.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큰 목표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공부, 뭐, 음악 공부도 뭐 계속 할 거고. 세계 일주?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까? 37살은?
고민 좀 해봐야겠네. 아, 덕분에 되게 재밌는 고민을 또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산티아고 순례길 좋다. 네.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도전하기 두려웠던 거? 도전하기 두려웠던 게 없는데. 뭐랄까, 진짜. 국토대장정?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전시회? 전시회 좋네. 전시회. 메모 좀 할게요, 여러분. 메모장 좀 열어서. 또 재밌는 걸 또. 37살 임현식 전시회 언어 또 국토대장정 세계일주 전시회도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우주는 그때 못 가겠지? 일단 적어놔, 우주 가기. 문경 브랜드 런칭하라고? 또 뭐 있을까요? 나사 다녀오기? 나 그래 휴스턴 한번 가야 돼. 37곡을 담을 앨범 담은 좋은데? 이 담긴 앨범 재밌겠다. 거의 뭐 그냥 앞으로 내일부터 계속 작업을 해야겠는데. 뭐 있을까? 천문학 공부하기. 뭐,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저 물리도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자서전? 무슨 37살 자서전을. 37억 모으기? 37억 모으기 적어놓을게요. 37개국 가기. 패션 너무 좋아하죠. 네. 면허도 뭐 언제든지 딸 수 있는 거라, 뭐. 37만원 들고 여행하기 힘들 것 같은데. 또 뭐 있을까요? 재밌네. 하루에 37끼 먹기? 37시간 라이브? 별론데. 옷 브랜드 만들기? 아, 뭐, 그것도 사실 예전부터 뭐 해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있을까? 제가 옷 브랜드 만들면 많이 사실 거예요, 근데. 많이 사서 입을 거예요. 또, 재밌는 거 있나요?
다 재밌다는데. 대학원 졸업했는데요, 저 대학원 졸업. 아, 반려동물 키우기는 더 늙어서 하려고요. 저 올드맨 됐을 때 하려고. 제가 아직은 반려동물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도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고. 만두 37개 먹기 뭐야? 영화 감독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영상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네. 음악 감독을 해야죠, 나중에. 네. 음악 감독을 하는 꿈도 있는데, 37살에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다, 진짜. 영화 음악 진짜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하기에는. 네. 계속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올드맨일 때는 할수 있지 않을까. 케이크 37개 리뷰하기? 그거 뭐, 저 케이크 잘안 먹어요. 또 재밌는 거뭐 있지? 37개국 가기. 37곡이 지금까지는 37곡이 담긴 앨범이 제일 좋았다. 아, 근데 진짜 힘들겠는데. 아니 좀 이렇게 좀 너무 막 던지지 말고 진짜 약간 뭔가 인생의 의미가 있어. 내가 진짜 100살 때 37살의 이면식을 되돌아봤을 때 아, 이때 이거 하길 정말 잘했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브이로그 저제 성격에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굳이 그37에 신경 안 쓰고 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0살이든, 40이든, 50이든, 이렇게 뭔가 그때 그 나이까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 뭐 있어요? 수심이 37m는 이미 47m까지도 갔죠, 저는. 막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 책, 글재주가 없어서 저는.
맨날 떡볶이 먹기 뭐야. 다이빙 생중계는 힘들죠. 네. 오로라 맞아요. 저도 오로라 아직 살면서 못 봤는데 오로라 한번 보고 싶습니다. 37점 전시 좋다. 전시에 그러면 37점 전시. 아주 좋은 계획이구만. 수 있을까? 37점 하려면 부지런히 해야겠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37개 요리하기, 뭐, 옷 37개 껴입기, 네. 37. 별로, 생각보다 4년이면 금방 가요, 또. 아무튼 좀 의미 있는 한 해를 그때 보내야겠네요. 네. 네. 이제 그거 얘기는 그만하고, 네. 다른 얘기 할까요? 이제 벌써 1시 11분이네. 네. 전시회, 맞아요. 전시회가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면, 그니까, 저, 일단, 미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림을 빨리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아직은 좀 음악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제가, 네, 음악을 좀더 열심히. 아, 방금 37%였는데, 배터리. 이제 36%로 떨어졌어. 저 오늘 삼계탕 먹었어요. 아, 자꾸 꼬르륵 된다. 삼계탕 먹었습니다. 네, 아, 뭔가 그 소중한 한 끼를 되게 좀 든든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네, 자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삼계탕 먹어야지 해서, 네, 일어나서 삼계탕 먹었습니다. 박사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 뭔가 근데 공부를 좀 물리나 뭐 진짜 천문학이든 뭐 물리, 일단 제가 그 유학 다녀오면서 그리고 문과고 계속, 그리고 고등학생 때 연습생이 바로 돼가지고 공부를 그쪽으로 못했는데 물리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제 유튜브로 뭐 과학 채널 되게 많이 보긴 하는데 이게 금방 보면서 이해가 되고 되게 좋은 지식들을 많이 얻고 하는데 이게 금방 또 까먹고 또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리를 안 배워서. 네, 그래서 한번 진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오래 살 거니까 뭐 나중에라도 할수 있겠죠? 네. 끊겨요? 나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잘못인가?
공부하고 뭐 배울 게 너무 많죠.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물리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 물리 숨고 이런 데서 찾아봐야 되나? 물리 선생님. 네. 물리 과외. 아, 근데 배울 게 그 전에 음악 공부부터 좀 더 많이 하고. 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진짜. 근데 활동도 해야 되고, 앨범도 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계속 수다 떠니까 근데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냐. 아, 삼계탕 먹은 이후로 편집됐다고요? 네. 물리나 뭐 그런 공부를 제가 고등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와서 바로 연습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죠. 저 연습생 생활을 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배웠었는데, 네.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면은 아마 물리를 선택해서 물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그런 유튜브나 그런 과학 지식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과일? 과일? 아, 안 돼. 오늘 안 돼, 안 돼. 지금 체리 조금 있고 천혜향 있는데, 아, 안 돼, 안 돼. 아, 저 문과였습니다, 문과. 뭔가 문과 이과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음악 그때도 맨날 뭐 학교 끝나고 연습생 되기 전에 학교 끝나고 학원에 연습하러 가고, 연습생 돼서는 이제 또 회사 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서. 참회 없는데요. 체리랑 천혜랑 칼로리가 별로 안 돼요? 근데 당이 높지 않나? 아, 안 돼요. 참을래요. 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오늘 걷고 이렇게 아까 씻고 보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가지고. 참지 마요. 네, 해야지. 근데 5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내는데. 일어나서 내일 뭐 점심 이후에 또 맛있는 한 끼를 먹으면 되니까. 배워보고 싶은 운동? 운동 글쎄요. 저 몸 쓰는 걸안 좋아해서 그런, 정말 뭐랄까, 운동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걷고 그냥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운동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올해 좀 그래도 뭐
조금 관리를 하려고요. 네. 왜냐면 이제 진짜 영맨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관리를 이제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7살도 마흔이 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격투기는 그래도 해보고 싶긴 해요. 격투기도 뭐 많이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보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가는 게 너무 귀찮아. 네. 어딜 가서 뭘 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저 정말 귀찮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헬스장도 못 가요 저. 네. 그래서 걷는 건 좋은데 근데 걷는 것도 이제 진짜 안 이 주변에 안 걸어본 데가 없어요. 진짜 한 10km까지는 다 걸은 것 같아요. 모든 방향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길로 이 근처는 다 걸어가지고 사실 조금 좀 지겨워졌어.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해서 어디 딴 데를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새로운 걸 봐야 제가 또 걷는 걸 좋아해도 또 새로운 걸 보면서 걸어야 또 재밌으니까. 네. 내일은 어딜 걸으면 좋을까? 새로 배우고 싶은 악기 다 배우고 싶죠. 다. 바이올린도 진짜 해보고 싶은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타를 쳤으니까 바이올린 같은 거 처음 배워보는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군대 때 이제 군악대 하면서 트럼펫을 조금 불었었는데 트럼펫도 다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피스만 있어요. 피스 지금 트럼펫 피스 트럼펫도 하나 사고 싶은데 좀 배우게 되면은 알아보고. 네. 해야죠. 이게 트럼펫 피스입니다. 이렇게 부는 거예요. 또 이거 리코더도 있습니다. 리코더도 있어요. 리코더 이거 친한 작곡가 형이 생일 때 그 카카오톡으로 선물해 준 건데. 네, 리코더도 있고요. 뭐 악기 많아요. 네. 부는 거는 여기 또 하모니카도 있고. 네, 이거 먼저 옛날에 샀던 건데 하모니카 슈프림에서 나와서 샀던 거 있고 불진 않아요. 잘. 뭐 있지? 그다음에 뭐 건반들 이거는 리듬 악기인데 이거 드럼 비트를 찍는 그런 옛날 엄청 오래된 악기고
여기 뭐 기타랑 뭐 여기 이건 일렉트릭 EP고요. 그다음 위에는 프로펫이라는 신디사이저 있고 단소 없어요. 네, 단소 어렸을 때 잘 불렀었는데 단소. 네. 루프 스테이션도 있고 어디 있냐? 저 밑에 있다. 네, 저 바닥에 있고. 네, 이쪽에는 여기도 뭐 최근에 산 악기도 있고. 네, 제가 이거 핸드폰을 고정시켜놔가지고 새로 산 악기도 있고. 네, 이쪽에 멜로트론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그라는 게 있고 우쿨렐레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들 기타 등등. 네. 악기도 계속 또 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작업실도 좀 더 큰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연기나던 것도 있어요. 네. 연기나던 거 보여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나요? 저 건반 위에 하이에나 때. 네. 아직도 그 연기나는 냄새가 나는 거. 여기 원래 그 다른 기타 악기가 팩터가 있는데 아까 옮겨놨어요. 저거 그때 여러분 그 마이웨이 때 있잖아요. 마이웨이 때 났던 소리가 저거예요. 마이웨이의 기타 소리 나오잖아요. 잠깐만, 마이웨이를 내가 한번 열어볼까 오랜만에. 잠시만요. 저거 잘 되죠 지금도. 마이웨이 때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젝트 파일을. 네, 여러분 근데 좀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네, 피곤하신 분들 먼저 주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일 연휴도 끝나고 이제. 마이웨이 내가 뭐라고 저장해놨을까?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찾고 싶었어요. 찾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아서. 그럼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이건가? 어, 이거 같아. 잠시만. 이건 것 같아. 네. 그 건반 위에 하이에나 저 소리. 네, 그게 아직 파일이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열어보고.
어우 눈부셔. 이거 색깔을 이렇게. 아 찾았다. 잠깐만요.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여기서 기타 소리 들려줄게요. 여기 친 건데. 아 여기 있다. 아 저 소리는 이거. 이거 알죠? 마이웨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알아요, 여러분? 이거? 네, 이게 저걸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랑 또 뭐 있지? 저걸로 친 게 이거. 이거 몰라요? 네, 너무 참, 뭐 기타로 한 게 또 이것 방금 것도 저 소리고 이거 뭐냐 네, 이거 기타만 들려줄게요. 가 기타인데 저걸로 한 거예요. 저거 요걸로 오랜만이네. 이거 가이드 부끄럽다. 가이드는 안 들려줄게요. 네, 아무튼 기타 저걸로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네 열어봤습니다. 닫아 이제. 껐어요. 네, 가이드 뭐 안 들려주려고. 이번 앨범 거 네 딥블루시 조금 스포 열고 있어요. 딥블루시 타일. 블루시는 총 45개의 소리가 들어갔는데 네. 아, 뭐 어떻게 스포를 하지? 아, 45개가 아니다. 45개에서 43. 총 43개의 소리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뭐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 다 들어갔고 뭐 신스나 뭐 EP도 들어갔고. 아 이걸 어떻게 스포를 해줘야 되지? 어렵네.
그러니까 43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킥, 하이햇, 뭐 드럼만 해도 킥, 하이햇, 뭐 스네어, 뭐 탐도 있고 뭐 퍼커션도 있고 뭐 한 악기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기타도 뭐 일렉 기타가 코드만 치는 소리도 있고 뭐 아르페지오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파워 코드를 치는 게 있고 기타만 해도 막 엄청 많고 드럼만 해도 뭐 10개가 다 넘어버리니까 뭘 들려줄까? 아. 37번째 악기로 돼 있는 거? 37번째 악기가 킥인데 킥? 드럼? 잠깐만요. 네, 킥. 드럼 킥 소리가 37번으로 돼 있네요. 네. 어때요? 느낌 와요? 킥 소리만 들어서. 37번이 킥이었고 네. 킥 말고 딴 거? 뭐 듣고 싶어요? 아, 뭐가 3번이랑 7번? 3번이 EP라서 이거는 너무 아, 이거 3번이랑 7번이 제가 보통 하모니 악기들을 다 위쪽에 이렇게 해놔서 너무 많이 들려주게 돼버리는데 12번? 12번은 일렉기타 파워코드, 레프트 파워코드 레프트인데 잠깐만 이런 건데 13번이 똑같은 거라서 네. 네, 근데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이렇게 들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오, 큰일 뻔했다. 솔로를 풀어버리고, 깜짝이야. 네, 이런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소리라 아마 모를 거고. 아, 너무 깜짝 놀랐네. 21번? 21번 3월 20일 해서 쉐이커! 쉐이커인데? 쉐이커? 쉐이커 소리 들려줄까요? 쉐이커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되게 리버브 잔향이 좀 길어요 잔음이 요런 쉐이커가 들어가는데 들려요 여러분? 쉐이커 자 21번 쉐이커였고요 네 또 16번 16번은 일렉기타 디스토션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네, 이 정도 오 마지막 악기는 퍼커션이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작업을 프로젝트 파일을 하모니 뭐 피아노든 막 이런 걸 하고 베이스 기타 뭐 드럼 비트 쪽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요. 네.
네, 아무튼 딥블루시입니다. 1번은 2학기 이건데 일렉 피아노인데 이런 느낌. 네, 얘랑 요거랑 얘랑 소리를 합쳐서 만든 소리인데 이런 느낌의 네 얘랑 이게 EP인데요 네 얘랑 저거는 테이프 리버브 테이프 딜레이를 할 수 있는 저것도 아날로그 저 안에 실제로 테이프가 있어서 이렇게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소리 내는 건데 네, 저거 그 랑데브 앨범 때도 엄청 많이 썼던 네. 그래서 합쳐서 이런 공간계 소리가 들리잖아요 뭔가 우주 같은 네 이런 이게 1번 소리입니다 이게 좀 이 딥블루시 음악에서 제일 좀 하이한 음역대를 맡고 있는 앤데 네. 어? 갑자기 멈췄나? 또? 댓글이 안 올라오지 왜? 여러분 아 됐나? 어 아닌가? 에? 알 수가 없네. 댓글이 안 움직이네.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하트는 계속 올라오는데. 참여 요청도 계속 오는데 댓글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댓글 보고 싶은데 아 어떡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은 계속 뜨는데 하트랑 보이는 거 맞나? 잘 되고 있나? 잠깐 와이파이를 한번 켜볼까요? 라이브 방송에 댓글 관리자를 추가하세요. 그 뭐야? 내가 댓글 한번 달아볼까? 어, 안 되네. 여러분, 그 다시 연결. 안 돼.
자, 여러분, 안 되는 관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다시 해볼까? 그냥? 아, 이게 소통, 나 혼자 말하기가 좀, 잠깐만. 일단 끌게요. 이거 하나 끄고. 자, 다시. 네, 여러분, 제가 댓글이 안 보이는 관계로 일단 껐다 켰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하고 끝내야 되니까. 네, 이제 댓글이 잘 올라가요. 네. 아까 계속 제 영상이 보였던 거죠? 댓글 잘 보입니다. 네.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라이브 봐주시고 또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여러분 자야죠. 내일이 있는데 또. 네.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희가 다 이제 회사를 옮기고 또 이제 처음 제가 앨범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다르고 또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정리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제가 근데 이 앨범을 작년에 내려고 했다가 어쨌든 미뤄진 거고, 제가 올해, 저도 저만의 그 계획이 있고, 또 B2B도 그렇고, 이제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이 앨범을 좀 더 미루기가 싫었어요. 일단 제가 저도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완전히 아예 밀어서 좀 더 곡도 더 넣고 더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힘이 빠져버릴 것 같아서 이 앨범을 지금 2월에 뭔가 다른 것들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네, 내야겠다 싶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였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활동적인 거나 그런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뿐이고 네. 뭐 앨범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뭐 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더 꽉 차게 만들고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또 이번 앨범을 내고 또 그 넥스트 스텝을 빨리 또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저도 급하게 이렇게 좀 올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달리면서 열심히 마무리를 했고 네. 또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많은 무대
많은 라이브를 하고 싶고 할 생각이고 또 계속해서 뭐 이 앨범 이후에도 또 다른 음악들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빨리 냈고 여러분 근데 뭐 저도 활동하고 또 B2B도 하고 뭐 다른 멤버들도 또 다 같이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활동을 하면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래도 조금씩 더 정리가 되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다 이해를 하시고 네.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제가 너무 이 앨범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해왔고 뮤비도 사실 작년에 다 찍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은 딱 지금 이 시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뭐 물론 여러분이 들어봤던 음악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새로움을 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정말 음악 그 음원을 정말 열심히 잘 마무리했고 또 뮤직비디오도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열심히 찍었고 또 여러분 전에도 말했던 여러분을 위한 또 선물도 있고 네. 이 앨범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서 네.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네. 잘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네. 지금 회사가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또 제가 뭐 P라서 그 계획형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또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많이 만들 거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 앨범도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큰 거지만 또 계속해서 넥스트 스텝을 또 밟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한 해로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또 이 앨범보다 더 성장된 저를 보여줄 거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 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덕분에 정말 힘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너무 잘 행복하게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덕분에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스포 없어요. 정말 그냥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이것만 붙들고 이거를 또 이게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뭐 언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앨범은 또 열심히 준비를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다양한 음악들을 해야죠. 네.
스포 뭐 없어요. 아까 이거 들려준 거 말고는. 네, 라방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아무튼 이번 제 미니 앨범 2집 The Young Man and the Deep Sea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16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저 또 할 거 있어요. 오늘 할 거 있어서 할 거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꿈 꾸고 네. 내일 이제 연휴 끝나서 힘들겠지만은 네. 아, 오늘이죠. 이제 오늘 하루 잘 자고 또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잘 자요, 여러분. 안녕. 뭐지? 왜 안 나와? 네? 폭죽,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